네, 오늘도 계속해서 비난 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에 50에서 100mm, 산간에는 최고 150mm 가량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출근길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면서 낮부터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지역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선선한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23도, 고산과 대전 24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지역의 기온 25도로 출발해서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네, 성판하기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낀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은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